그래서 가장 기르기 쉬운 거는 산딸기, 그 다음이 복분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입니다. 보리수와 산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블루베리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리수고요, 산딸기고요, 복분자, 블루베리.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자, 오늘은 산딸기, 블루베리 분자를 아침에 잠깐 땄습니다. 약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분자가 까맣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분자가 까맣게 잘 익었고요. 그 다음에 산딸기도 약간 검붉은 색으로 잘 익었습니다. 매일 한 이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서 따는데요. 빨간 건 산딸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저는 산딸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여럿이서 먹어본 결과 복분자보다는 산딸기가 확실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맛도 뭐랄까요, 대중적입니다. 확실히 산딸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텃밭에 심는 것을 권장할 것은 산딸기를 권해주고 싶어요. 자, 산딸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예, 정말 잘 익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텃밭 즐거움에서 지금 한참 익는 이 베리 종류, 그러니까 딸기 종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딸기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한 두 품종이나 세 품종을 나눠서 심으면 익는 속도를 달리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딸기하고 블루베리하고 복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복분자입니다. 복분자가 한참 이제 익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땄는데, 예, 복분자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분자는 새까맣게 익습니다. 붉게 되었다가 까맣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습니다. 자, 맛은 약간 산딸기보다 신맛이 좀 강하고요. 예, 맛의 범위는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복분자는 줄기로 자랍니다. 지금 복분자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익었는데요. 분자가 아주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까맣게 정말 예쁘게 익죠. 예. 복분자는 줄기로 자라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산딸기나 복분자나 가시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산딸기가 약간 좀 더 기르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가시에 찔릴 염려도 좀 적고요. 이 복분자는 줄기가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 4m 정도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 관리만 잘 된다면 복분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복분자가 다 익고 나면 이제 바로 살구가 익을 차례죠. 이 복분자가 끝날 때 살구가 익어가고요. 살구가 끝나갈 때쯤 이제 자두가 익어가요. 텃밭에는 이렇게 과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심는 거, 바로 먹을 수 있게 먼저 산딸기가 먼저 익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복분자, 이런 순으로 익습니다. 블루베리는 꼭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줘야 되냐면 산성 토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산성 토양. 그냥 일반 토양에다 심으면 안 되고, 뭐 전지 같은 경우야 조금 지나면서 배우면 되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산성 토양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 토양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산성 토양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상토라 그래서 그 상토 위에다 심으면 됩니다. 저는 열어보면 이 안쪽으로 지금 블루베리 상토입니다. 블루베리 상토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일반 토양에 심어서는 거의 안 돼요. 그런 일반 토양에 심어서 되는 블루베리 품종이 있긴 한데 아주 적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블루베리는 꼭 산성 토양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르기 쉬운 거는 산딸기, 그 다음이 복분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익는 보리수. 보리수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보리수와 산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블루베리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보리수고요, 산딸기고요, 복분자, 블루베리.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품종을 세 품종을 심었어요. 먼저 이 듀크 종류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저희 밭에서는 듀크 종류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거의 끝나갈 쯤 되면 또 한 품종이, 이제 이 품종은 요 정도 컸습니다. 차이가 크죠. 요 정도 지금 듀크는 한참 수확해서 먹고 있을 때, 이거 제가 품종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으니까
예, 그곳을 구분해서 심으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한 중간 정도 품종이 되거든요. 이제 예, 파랗게 됐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품종이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있는 듀크 종류하고 그 다음에 EI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품종을 달리 해 놓으면 먹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탐스럽게 잘 달렸죠. 자, 지금 계속해서 따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꼭지 자리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익는 대로 따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딸기. 자, 산딸기는 정말 제가 심어본 것 중에서 가장 좋고요. 산딸기는 첫째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주위에 그냥 막 산딸기가 막 번져나갑니다. 이것도 산딸기고. 예, 저쪽에 심었는데 예, 이곳까지 이렇게 번식을 막 해서 나옵니다. 예, 이거 다 산딸기예요. 예, 산딸기 이렇게 막 번식해서 예, 이 블루베리 밭까지 예, 침범해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난 것만 따로 옮겨 심어도 밭 하나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예, 산딸기고요. 지금 예, 여기도 지금 예, 생강밭에도 지금 산딸기가 막 번져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번식력 대단하죠? 예. 어우, 여기도 지금 예,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산딸기가. 그리고 울타리 용도로도 심을 수 있고 맛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예, 맞고 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텃밭 과일이에요. 만족도가 아주 굉장히 높고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산딸기 울타리를 지금 만들면서 산딸기도 수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텃밭을 가꾸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딸기 종류를 세 가지, 그러니까 복분자, 산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세 종류를 심으면 나란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예, 보리수가 끝나면 산딸기, 산딸기 한참 먹다 보면 어느덧 블루베리, 블루베리 한참 먹다 보면 새까만 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핵가류로 넘어가요. 살구, 자두 이런 핵가류, 복숭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텃밭의 즐거움이 또 하나 있어요. 텃밭의 즐거움이 또 하나 뭐냐면 슈퍼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아, 이런 맛있는 과일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을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제가 오늘 딴 것이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왠지 좀 행복해집니다. 즐겁게 텃밭을 운영하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농협인데요. 예, 농협마트에서는 1kg에 9,800원 하고 있습니다. 산딸기. 예. 예,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딸기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예. 자, 이건 딸기밭인데요. 예, 그냥 재미로 따먹기 딱 좋습니다. 예, 텃밭에서 기르는 딸기는 아, 요 정도 크기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주 굵고 맛있는 딸기. 예.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아, 손님들이 와서 재밌게 몇 개 따먹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뱀딸기, 어렸을 때 간식으로 뭐 지금 뭐 맛이 없어서 거의 안 먹긴 하지만 예, 이 뱀딸기가 또 이렇게 텃밭 가장자리에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앵두인데, 앵두는 이제 지금 익기 시작하는데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먹지도 않고 빨갛게 예쁘긴 한데 아, 그래갖고 앵두를 쭈그리는 거 한 그릇 그래서 왔는데. 예, 예.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말 그대로 앵두 술이나 담가. 이건 진짜 옛날 없던 시절에. 예. 먹는 건데. 예, 근데 너무 예뻐, 예쁘긴 예쁜데, 먹질 않아요. 그 씨가 너무 커. 너무 예쁜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입니다.